자, 주요 스포츠 소식 정리하겠습니다. 스포츠 에디터 박철성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즌 후반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추신수 선수. 오늘도 3경기 만에 안타 소식도 있었고요. 볼넷도 2개 추가했다는 소식이네요. 맞습니다. 이 추신수가 3경기 만에 안타를 때렸습니다. 또 두 차례나 볼넷을 고르는가 하면 닉네임 출루기계다운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죠. 아, 우리 시간으로 오늘 그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의 오코콜리세움에서 열린 그 메이저리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방문 경기였습니다. 3타수 1안타를 치고 두 차례 볼넷을 골라서 세 번이나 출루했죠. 타점과 득점도 하나씩 기록했습니다. 최근 3경기 만에 안타를 친 추신수의 시즌 타율 2할 7푼에서 2할 7푼 1리 조금 끌어올렸습니다. 이 텍사스는 이 엘비스 안드루스, 에드리안 벨트레의 석점 홈런, 그리고 루븐 에드 오도르의 솔로 홈런 이렇게 대포 3방을 앞세웠죠. 오클랜드에게 10대 3으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 1위 텍사스인데요. 82승 69패가 되면서 이날 로스앤젤레스 엔젤스에게 5대 6으로 진 지구 2위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승차를 3게임으로 또 벌려놨죠. 여보세요? 네. 네. 그럼 결국은 뭐 이제 텍사스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그런 얘기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자, FA컵 축구, 아, 준결승전 결국 이렇게 네 팀이 결정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2015 하나은행 그 대한축구협회컵 FA컵 준결승은 울산현대와 FC 서울 네. 그리고 인천유나이티드와 전남 드래곤즈의 대진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오늘 그 종로구 신문로 소재 축구회관에서 올해 FA컵 4강 대진 추첨식을 거행을 했죠. 네. 추첨 결과 지난해 준우승팀인 서울과 울산이 준결승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또 정규리그 K리그 클래식에서 시민구단의 돌풍을 이끄는 인천과 과거 세 차례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 대회에 강한 면모를 보여온 전남이 결승 길목에서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FA컵 4강전은 내달 14일 일제히 치러지고요. 결승전은 10월 31일에 열리게 됩니다. 일단 그 울산은 K리그의 강호로 꼽혀온 팀이지만 FA컵 우승을 차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렇군요. 갈등이 나는 거죠. 네. 서울은 전신인 안양 LG 시절에 98년 대회에서 울산을 꺾고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죠. 이후에는 우승컵과 역시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대전적 1승 1패 호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 문경에서 열리죠. 세계 군인 체육 대회가 이 개회식 입장권이 98%나 판매가 되면서 흥행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정도면 상당히 많이 팔린 거죠. 정말 많이 팔렸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달 2일에 개막이 됩니다. 2015 경북 문경 세계 군인 체육 대회. 일단 그 경북도에 의하면 이날 그 지금 현재 대회 개회식 입장권 판매율이 말씀처럼 98%. 개회식의 판매 대상 좌석이 7,506석 가운데 7,367석이 팔려서 이제 139석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또 좌석별로 S석이 441석, A석이 2,070석, B석은 좀 많이 남았습니다. 4,856석이 많이 판매가 됐고요. 일단 그 개회식 입장권 가격은 3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다양한 그런 분포를 보이고 있고 이 세계군인체육대회 개회식, 폐회식 입장권 유료는 이번 대회가 처음이에요. 아, 그전에는 돈 안 받았군요. 그렇죠. 개회식 입장권이 거의 다 팔리자 대회 조직위원회 그리고 경상북도는 대회 성공을 기대하고 있고 이 개폐회식과는 다르게 축구와 야구 일반 종목이 열리는 경기장에는 모두 무료입니다. 네. 많이 많이 들어가십시오. 자, 손흥민 선수 오늘 출전했습니다만 물론 후반에 교체 선수로 나갔는데 팀이 졌어요. 아, 그렇죠. 네. 뭐 매일 잘할 수는 없고 근데 그렇죠. 중요한 건 손흥민이 풀타임 뛴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우리한테는 오히려 역시 손흥민이 풀타임 뛰어야 된다, 얘들아. 이런 걸 알려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교체 투입된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이 아스널과의 북 런던 더비에서 완패를 맛봤죠. 우리 시각으로 오늘 그 영국 런던의 화이트 하트레인에서 열린 이 캐피털 원컵 3라운드 홈 경기에서 이 마티웨 이 플라미니에게 두 골을 내주면서 1대2로 졌습니다. 후반 22분에 손흥민은 이 안드로스 타운젠드 대신에 교체 투입이 됐고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부지런하게 그라운드를 누볐습니다만 공격 포인트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아스널은 전반 26분에 이 플라미니가 페널티킥
페널티 지역 중앙에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면서 앞서 나갔죠. 토트넘이 후반 11분 만회골을 만들어서 시소를 만들어 놨는데 런던 세로스 파크 일단 그 후반 38분에 플라미니에게 결승골을 얻어맞으면서 무너진 게 좀 팬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제프 블라터 피파 회장은 스위스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는데 잡혀갈까 봐서 그런다고요? 겁도 날 겁니다. 겁도 날 거예요. 아니 잡아가죠 당연히. 나 같으면 잡아가겠다. 미국 사법당국의 수사망에 걸려드는 걸 두려워하는 제프 블라터 이 피파 회장이 몸살이기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그 차기 피파 집행위원회 회의의 개최 장소와 시기 변경까지 검토하고 있어요. 영국의 BBC가 최근 피파가 오는 12월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던 차기 집행위원회의 장소와 시기를 바꾸려고 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24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리는 집행위원회에서 차기 집행위원회 개최 장소 시기의 변경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 외신들은 브라토 회장이 미국 사법당국을 의식해서 차기 집행위원회 장소와 시간을 변경하는 것으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상당히 그 브라토 시쳇말로 폼생폼사를 많이 해온 인물이고 폼생폼사의 최후는 이렇게 도망다니는군요. 여러분 폼생폼사 없는 목요일 저녁 연출하시기입니다. 저는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포츠 에디터 박철성 씨였습니다. 45분 교통